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뭐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인연이라는 사람을 나는 그냥 노래가 좋고 좋아서 계속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신 이유가 뭐가 있지? 10대 100세? 10대부터 100대까지 이거는 정말 역사입니다. 영화 트루먼 쇼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사람은 클 때까지도 자기 주변이 연기자들이라고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 삶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나 내가 인형 쇼의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또 사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 누가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막 아 이거 진짜 현실인가? 진짠가? 하면서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안녕. 안녕. 저만 나와요. 모습만이 아련하게 빛나네.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진 않아 그댈 만났음으로 피어날 내일을 기대해. 줬으니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해. 내 삶의 반쪽 그대만을 나는 그대만 보고 있어. 나는 그대를 사랑 합니다. 보색빛의 색이 물든 미완성의 그림 하나 그래 내 마음 같겠지. 어느 날 그대가 내게 오기 전까지 지나간 시간이 야속하진 않아 그댈 만났음으로 피어날 내일을 기대해.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다 같이 아.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해. 내 삶의 반쪽 그대만의 레퍼토리를 이제 쓸 걸 다 썼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꺼내야 되는 무대인데, 일단 신곡들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했던 노래여도 좀 편곡을 달리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바뀌는 모습을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 음원에 익숙해져 있고 음원의 느낌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좀 생기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곡 중간중간에 길이를 늘린다거나 아무 악기도 하지 말까? 아무 악기도 하지 않는 거 멋있겠다. 같은 자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무대를 보자. 합주 리허설이 몇 번 있었는데 각 일정마다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로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거야, 달려봅시다! 달려! 최악까지는 아닌데 좀 안 좋은 컨디션에서 콘서트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가를 제 스스로 조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뭐 어떻게 노래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더 좋은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컨디션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달려봅시다. 아니 머리만 착 이렇게 돼가지고 세 번째 합주 때는 우리 안무팀 여러분들과 함께 안무를 맞춰보면서 합주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나름대로 또 혼자 연습한다고 해봤는데 막상 댄서분들과 함께 해보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한 명이 받으러 와야 될 것 같아. 아, 마이크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근데 거의 댄스 안무팀과의 호흡이 당연히 맞지 않았죠. 잘 제가 안무가 잘 안 되니까. 네. 뭐 우리 안무팀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 오셨었고 저만 준비가 좀 되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이 두 개의 순서는 어때요? 난 이게 아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지금 순서 아 지금 순서 지금 순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 요 아버지 네까지 네네 그리고 네. 그 형의 목소리가 좀 개구지게 나오게 해달라고 아 좀 크게 나오게 하나 둘 셋 야 개구지 느낌으로 역시 콘서트에서 더 끌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 수도 있죠 공연 때. 모르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안무팀이랑 다 같이 해보니까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팬들의 함성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무대에서 여러분들 뵙고 싶어요. 마지막 리허설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에 가서 최종 점검을 하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저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콘서트를 시작해야 하는 느낌.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그동안 했던 모든 연습들과 마음가짐들이나 세세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무 연습은 이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도 해야죠. 과연 이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안무가 제 몸에 익숙해져 있을지. 가장 잘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안무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마지막 리허설 즐겁게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잡아놨어요.
이제 뭐 공연 때는 얼마나 깜짝 놀라시려고 그러시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뭐 인사하면서 들어가면 되죠. 네, 뭐. 네, 그동안 뭐 하는 건 없고. 네, 반갑습니다. 듣다가 왔더라. 네, 오늘 목을 얼마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일을 굶긴 해야 되니까 적당히 그냥 적당히 조절하면서 네, 완전 런스루는 안 할 거잖아요. 네네네. 야,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처음에 리허설을 할 때에는 너무 정신도 없고 내가 이걸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너무 많았고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로 정리를 한 게 그래, 일단은 노래만 잘하자. 노래를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만 잘 들려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좀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기가 더 좋긴 한데 관객이 어디까지 차는 거예요? 위에 거 다, 내 거 다 차.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파이팅! 기분이 좋네요. 나는 그대만 보고 있어. 나인 게 티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나는 거야. 시작하면서. 지금 올리면 바로 나갈 거야. 골뱅이 하고 그 자켓. 지금 아랫배가 계속 떨립니다. 목소리도 좀 떨릴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지금 떨리는 와중인데 스스로 좀 릴렉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네요.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 재밌게 일단 즐긴다는 마인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너무 떨렸고 근데도 그 안에 또 너무 신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이 스크린이 다 열리고 무대로 딱 중앙으로 가서 빨리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싶다.
오랜만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모든 지역을 매주 이렇게 다녔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콘서트를 통해서 지방을 다니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둘이서 차를 타고 정말 산속 깊은 곳까지 그렇게 다녔던 예전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래도 그때의 심정, 그때의 마음과 다를 것 없이 제가 찾아가는 그곳에 정말 모든 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오자 그 마음 하나만큼은 예전과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공연이 신나시면 발라드에도 춤을 추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발라드에 춤추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저도 안 췄고요. 가수를 준비하면서부터 수많은 분들을 모시고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꿈이었고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정말 멋진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저 또한 너무 기다려왔고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왔던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연은 무조건 성공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형님들도 정말 많이 와 계십니다. 자, 우리 형님들의 목소리 하나 둘 셋 오빠 야 파이팅까지 준비해왔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같이 잘생겨 보이면 다 오빠라고 하는 거 맞죠, 여러분? 뭔가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화 영화 주제가로 좀 메들리를 꾸며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워낙에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10대부터 90대까지 다 계시니까 그 모든 분들의 만화 영화 주제가를
다 메들리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좀 했었는데 그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름 분위기가 나는 노래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여름 메들리로 좀 교체를 했었습니다. 되게 시원섭섭합니다. 오늘의 이 똑같은 무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너무 아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얼른 다른 지역 가서 또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항상 매일매일 지금 설레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특별하게 브이로그 형식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바닥이 점점 올라갑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휴게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금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목을 많이 썼습니다. 목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말을 최대한 안 하면서 점점 옅어지는 나를 보시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생얼로도 방송할 수 있도록 팬들이랑 이제 편해지는 거죠. 제가 진짜로 정말 오랜만에 설렘과 동시에 떨렸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한 걸음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짜 뭐 마음이 듭니다. 정말 그리고 항상 늘 응원해주신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 및 그리고 알반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모여 이제는 정말 내가 큰 사랑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는 만큼 늘 보답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모아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 깊숙이 스며들었나요 나 그대의 그 미소에 사랑해 너를 사랑해 세상 그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씨도 함께 리허설을
같이 이제 맞춰보려고 했는데 또 일정이 안 맞으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영상으로만 만나서 리허설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 위에는 나타나 주실 줄 알았는데 무대 위에 오실 때에도 좀 바쁘셨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또 무대에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민망한데 내가? 영광씨랑은 영상으로만 이렇게 좀 만나 뵙네요. 예,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노래를 할 때지 이제 집도 아무래도 여름이고 비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비가 오게 되면 비에 관련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비와 당신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비가 오는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고 오래된 노래를 불렀던 때도 있었는데 오래된 노래 할까고 오래된 노래 좋은 거 아예 밴드 빠지고 운명처럼을 이제 관객 한 명한테 가서 무반주로 할 거거든요. 근데 간주가 끝나고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후 뭐 이런 식으로 기타 솔로 반 정도 지나면 빼주세요 그냥 그리고 피아노로 한번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제 커버곡이었어서 미리 좀 밴드 팀 분들과 합을 맞춰서 준비를 해놨었죠.
리허설을 할 때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끝낼 수가 없는 상황들도 간혹 생기긴 하는데 이게 또 제가 무대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되게 어려운 곡이에요. 뭔가 좀 더 엄청난 집중도를 요구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그런 테크닉적으로도 되게 쉽지 않은 곡이었어가지고 90%의 확률로 이 곡은 빠집니다. 지난번에 90%였어. 제대로 된 이 가사의 전달과 그 감정들이 살려지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콘서트에서 제외를 했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아비앙또 같은 노래는 그 오토튠이 제대로 안 들리면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내 목소리가 생목소리로 나한테 들리는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불안감을 갖고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싱크가 안 맞아서 내가 내는 소리가 0.2초 정도 늦게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무리 리허설을 계속 거듭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세팅을 완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아예 제가 말하는 게 늦게 나오고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만 오토튠이 걸릴 수 있게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오토튠이 걸리지 않은 소리로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비앙토를 그 이상의 존재였어 서로를 이해한 것 오케이 액션씬이라는 것을 뭐 TV에서만 들어봤고 TV에서만 접해봤고 제가 근데 직접 해보니까 뭐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옆으로 이 액션씬이 수많은 사람들과 합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 해봤던 거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을 진짜로 칼로 딱 베는 듯한 그 느낌을 줘야 되는데 와 이게 하루 이틀 연습해서는 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그런 신들이었어요. 복수의 칼날을 달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수염 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재밌어 보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수염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의 깊게 뭔가 좀 디테일을 살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는 왼손잡인데 아무래도 왕이 뭔가 왼손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그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붓글씨도 오른손으로 쓰는 그림을 딴다든지 칼 싸움도 원래 제가 왼손으로 해야 좀 편한데 오른손잡이로 연습을 해서 이게 칼의 무게도 왼손으로는 제가 이렇게 버티고 하겠는데 안 쓰던 오른손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디테일들을 좀 살려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나오네. 아이고, 지금 이따가 그거는 한번 다시 이렇게 틀어봐. 너무 아쉬워. 연습할 때와 실제 연기할 때의 차이. 실제 연기할 때는 연습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는데, 연기가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좀 더 감정이 살다 보니까 연습할 때보다 좀 칼이 더 깊이 들어가는, 아무래도 제가 익숙해 있지 않은 것들이다 보니까 좀 다칠 위험이 좀 더 컸었죠. 아, 너무 아쉽긴 하다. 확실히 액션이 쉽지가 않네. 어느새 12시가 넘었네요. 이곳 현장은 아직 열정적인 현장입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다들 뭐 시간에 상관없이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곳은 바로 신인 때는 이제 사람들이 제 능력을 알아봐 주기를 원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죠. 예. 저는 이제 그때 정말 전쟁같이 준비를 했을 때였고, 모든 신인들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상구에서 좀 연습을 하고 했던, 뭔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나 이렇게 막 크게 노래를 하면 민폐가 될까봐 그런 비상구 쪽에 가서 노래를 많이 하곤 하죠. 인생에 대한 노래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잊고 있었던 추억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한 2014년인가 2015년도쯤에 대표님을 처음 만나 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여기 삼겹살집에서 했던 질문이 있는데, 영웅이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저는
그때 당시 어린 생각에 그냥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고 감동을 드릴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노력해서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이 무대에서 오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저는 정말 이런 노래들을 부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런 울림을 드릴 수가 있어서 참 행복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여보.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자식들이 혹은 또 손자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러 오는 콘서트장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풍경들, 돌아다니는 사진을 저도 봤었는데, 원래는 아이돌 공연이나 이런 콘서트들을 부모님들께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봤었는데, 그게 반대가 되어서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사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번에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별들을 다 품기엔 아직 제 우주가 좀 모자랍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공시대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계속해서 노래를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사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건행! 디자인이 상당한데 원래 여기 회의실 같은 거 있고 그랬었는데 꾸며놨네. 가벽을 채워놓은 건가? 그렇지, 이 화장실이지. 옛날에 이제 미스터트롯 콘서트 할 때 화장실을 조용한 곳을 쓰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원래 아무도 안 썼는데 내가 몰래 여기 와가지고 이 화장실을 썼었던 기억이 있네요. 화장실 투어 어두컴컴 해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준비한 그 키트가 바로 이 키트인데요. 지금 바로 다세요 제가.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저희 달고 하겠습니다. 다케 오늘 다 타는 걸로 우리. 후드. 실속 있게 어머나. 235,000원 입금했어. 감사합니다. 꽃기쁜 선물 정말. 역시 히어로. 감사합니다. 잘 입고 다니겠습니다. 오와 진짜 뭐야? 오늘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 아닌가요? 와 진짜 감동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걸러주세요. 정석 없는 사람들이네. 형! 와! 황입고 연습 황입고? 진짜 너 맨날 입고 다녀라. 우리 동생 같고 또 다 형이 뭐라고 좀 주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카메라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다 입고 다니길 바랐어. 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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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대 가는 친구 유기 네, 머리 밀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이니까 진짜 저좀 불살라야죠. 식사는 안 하셨어요? 식사해야죠. 네, 이제 먹어야죠. 슬슬. 부끄럽습니다. 예, 뭔가 특별한 뭔가를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간직해주시고 오래오래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밴드팀이나 이 댄서팀은 물론 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저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무대 감독님 그리고 또 연출팀 다 모두가 함께 이 공연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 혼자만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여서 우리가 함께여서 더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기억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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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치. 완전 코맹맹이는 아닌데. 어. 아, 이 있네. 어. 밀어내면 코맹맹이 소리네. 아, 약간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되게 색다르다. 평소 말할 때랑 완전 다르지. 의식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의식을 해야 돼. 조만간 저의 소리길이 열릴 겁니다. 연말에는 초고음 노래를 하는 걸 목표로 3개월짜리 프로젝트. 오케이.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동화우화입니다. 너무 떨리고요. 서울 콘서트는 특히나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다른 무대들도 너무 떨리고 즐거웠지만 이제 마지막 이거 하다 보니까 설레고 신나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목소리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발성 치료를 받으면서 발성의 교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대가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 파이팅! 도와와 101일 이 긴팔을 입을 때 시작했던 콘서트가 어느새 반팔을 입을 때쯤에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또다시 아마 긴팔을 입는 시기가 돌아와 있을 겁니다. 참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이렇게 언제나 지나간 계절이 항상 또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반팔, 긴팔, 또 뭐 계절의 변화 이런 차이는 있으나 아마 우리는 변함은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마음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저는 언제가 돼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빛, 또 그 마음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5초 아이컨택 하죠. 네. 생중계 때문에 카메라가 조금 복잡해. 조금 먼 쪽을 봐야 돼요. 네. 빨간불 정도 있으시면. 스타일리스트 형 딸내미 애기가 성격이 너무 좋아. 콘서트 이따가 생방송으로 해주는 거. 여기 못 오시는 팬들 보시라고 생방송으로 해주는 거. 저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와. 현수 이거 보고 이따가 다 하고 갈게. 방송에 다 보여드리기에는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앵콜 무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듣고 싶어 하셨던 곡들 모아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순서이죠. 인생 창가까지 다 끝나고 한 10곡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와! 곡들 악보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일요일만 할 겁니다. 밖에 나가는 소리 좀 최대한 안 들리게 해가지고. 가사 하나 넣어주세요.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즐길 수 있어요. 님 주신 밤에 시이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난 맺힌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부, 그 여름 어인 광부 낙엽 지듯 가시었네. 행복했던 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편난 시민들에는 떠나지 않으리라. 떠나지 사랑의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네. 슬픔이 이렇게도 아픈 것을 왜 몰랐을까. 상처난 내 마음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아, 차라리 스칠 것을 쳐다보지 말 것을. 당신 앞에 서성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제 집에 가려고 그랬냐면요, 아까 낮에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못 적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네 생각처럼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람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고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을 네 모습이 가려 또 쓸쓸해지네 정비 네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초량해 너도 나처럼 사구나 바라밤 바람 오늘 밤 바라봐 저 달이 너무 차량해 너도 나처럼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끝나고 퇴장을 하잖아. 그러면 팬 여러분들께서 제 이름을 계속해서 외쳐주시는데 어떻게든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 옷을 빨리 갈아입고 빨리 다시 나가서 나를 기다리시는 저 분들과 빨리 소통을 해야겠다, 빨리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 빨리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영원하라. 나이가 들면 감정이 좀 무뎌진다고 하잖아요. 일, 그리고 이 바쁜 삶, 짊어져야만 하는 것들에 좀 치여서 들판에 핀 꽃을 보아도 좀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늘 설레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설레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네 인생은 항상 변함없이 푸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이 일기 속에 그리고 사진첩 속에 고이 간직할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저를 잊어도 저는 영웅시대라는 이 사진첩을 언제고 꺼내볼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라면 늘 설레고 언제든 저의 이야기를 다시 혹은 새롭게 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아픈 날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추억이 됐지. 가슴 저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던가. 오, 심장이 뛰는데 아프게 뛰는데 이게 사랑인 거야. 운명 같은 밤 어떤 그 밤 네가 날 잊어도 난 널 꺼내볼 테니까 언제나. 우, 예, 우, 네가 날 잊어도 난 널 꺼내볼 테니까 언제나. 많은 날 함께 했지.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진첩 속에 그대